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22일 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했다. 1998년 상원의원위원회 민주당 간사, 또 2002년에는 외교위원장, 2003년에는 부통령으로 세 차례에 걸쳐 방문한 바 있는 조 바이든은 문 대통령을 한국전쟁 영웅에게 훈장을 주는 자리에 참석해 하고 한국전쟁 전사자들을 위한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해 했다. 94살 노병인 랄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에게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이다. 추모의 벽에는 43,769명의 한국전쟁 영웅을 새길 것이며 2022년까지 완공하게 되는 착공식 자리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 조 바이든이 주관하는 방공교육의 현장에 참석함으로 방공교육을 받음으로 코로나 백신 확보와 반도체 통상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추모의 벽, 월 오브 리멤버런스는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을 기리는 추모의 벽을 건설하는 공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총 2,2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 공사는 오는 내년 2022년 여름에 완공될 예정이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은 15일 보도자료 내용에서 워싱턴 DC의 한국전쟁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설하는 공사가 시작되는데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의 이름과 미군에 배속돼 함께 싸우다 전사한 한국군인 카츄사의 이름을 넣는 사업인 것이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추모의 벽에는 미군 36,574명과 카츄사 7,200명의 이름이 새겨질 예정입니다. 경사진 황암판으로 만들어지는 추모의 벽은 기념공원 내에 추모의 못을 주위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국립공원관리청은 설명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또 추모의 벽 건립과 함께 기존 기념공원 역시 재단장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2,200만 달러는 전액 미국과 한국 국민들의 기부를 통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1단계 공사가 이번 주 시작될 예정이며 오는 2022년 여름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 2016년 2월 24일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이어 상원도 같은 해 9월 19일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같은 해 10월 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거쳐 발효됐습니다. 다만 추모의 벽 건립에 연방정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한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미국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지부지하던 추모의 벽 건립 사업에 탄력이 생겼습니다. 이상은 HEB 한반도 보건방송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